안녕하세요. 카젠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모터사이클은 스즈키의 브이스트롬 1050XT입니다. 두 번이나 넘어져서 아 맞다. 일단 까였어요 이미. 다쳤다고 했는데 다쳤어. 까져서 아팠대. 아프대. 내려오면서 아차 싶었어. 어? 재림이 어떡하지? 이번에 브이스트롬을 새로 내놨죠.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에 시승기 보여드렸었던 거랑은 좀 다르게 모토 캠핑을 왔어요. 더모토의 최용준 편집장님, 나경남 기자님, 그리고 모토 이슈의 이민우 기자님, 조건희 기자님, 그리고 더 로드쇼의 김종훈 기자님 모두 함께 스즈키 브이스트롬을 타고 왔고요. 이 모터사이클은 스즈키에서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떤 단순한 어드벤처 투어러가 아니라 스포츠 어드벤처 투어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반적인 어떤 인도, 오프로드를 갈 수 있는 성격도 성격이지만 앞에 스포츠가 붙은 것만큼 온로드에서 꽤 달리는 재미가 있는 모터사이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브이스트롬 1000XT와 비교를 하자면 엔진의 성격 자체가 좀 더 고회전을 지향하는 쪽으로 바뀌어가지고 소위 그 쪼면서 타는 그런 맛이 더 짙어졌네요. 구체적으로 숫자를 말씀드리자면 뭐 6000, 6300rpm 정도를 올려가면서 달렸을 적에 그런 짜릿함이 확 살아나는 그런 모터사이클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은 같은 사양인데 지금 보시면 타이어가 오른쪽에 저 오렌지 컬러는 머드 타이어를 신었고요. 그리고 왼쪽은 순정으로 끼어서 나오는 온로드 타이어를 신고 있습니다. 이 챔피언 옐로 컬러는 스즈키의 시그니처 컬러죠. 눈에 확 띄는 그런 컬러긴 합니다. 특히 저 스포크 휠도 약간 금장 휠이어가지고 더욱더 눈에 띄고요. 하지만 이번에 1000XT 때는 없었던 포르쉐는 라바 오렌지라고 하는 컬러인데 그것과 유사한 색깔인데 이 색깔이 저는 눈에 많이 들어와서 세 가지 색깔로 나왔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 노란색, 그리고 저 오렌지 색깔, 그리고 또 검정 색깔도 있어요. 일단 판매적으로는 검정색이 가장 많이 판매는 된대요. 하지만 눈으로 봤을 때는 주황색과 노란색이 잘 들어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주황색이 얘가 그리고 좀 어떤 헤리티지 같은 그런 느낌을 또 내죠. DR빅을 많이 오마주화 해가지고 모티프 삼아서 컬러 적용도 했고 슈라우드가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비크가 지금 이전과 달리 뾰족하게 짧으면서도 뾰족하게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연료 탱크와 슈라우드 형태가 달라졌고 하지만 연료 탱크의 용량은 20리터로 같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변화는 시트가 이제 일체형이 아니라 분리형이 됐어요. 그리고 이 허벅지 안쪽이,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시트 포지션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허벅지 닿는 부분 안쪽이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시트고는 지금 850mm인데 그럼에도 발착지성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이전 1000XT 모델 대비. 헤드램프도 보시면은 이전에 그 카타나에서 봤었던 사각형 헤드램프가 적용이 됐는데 그대로 적용이 돼서 여기 지금 데이라이트를 킨 걸 보시면 바로 알아보실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이전에 1000XT와는 다르게 이런 등화류는 이제 모두 LED가 적용이 됐어요. 뒤에 후미등도 LED가 적용이 됐는데 이전에는 방향지시등은 벌브 타입이었었죠. 1000XT 때는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됐고, 또 윈드실드도 보시면은 높이가 더 높아졌어요. 조절할 수 있는 가용 폭이 더 높아졌고, 다만 수동식으로 특히나 이 앞에서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 주행 중에는 손쉽게 조절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멈춰서 조절을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탑박스라든지 사이드 패니어 모두 지금 순정 액세서리가 적용이 된 거고요. 뒤에서 바라보면은 말씀드렸다시피 후미등 방향지시등도 이제 벌브가 아니라 LED로 적용이 됐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도 변화는 없고요. 지금 뒤에는 150이고 17인치, 앞에는 19인치에 110. 오늘 이제 온로드와 임도 모두 주행을 했는데 뭐 짧게 말씀드리자면 성능적인 개선의 폭이 굉장히 커가지고 특히나 온로드에서의 그런 스포츠성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엔진의 그런 개선과 맞물린 부분이고요. 파인튠을 한 서스펜션의 느낌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서스펜션이 휠 트래블이나 이런 부분은 변화가 없습니다만 이런 임도에서의 적응력이라든지 아니면 온로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노면 추종성이 굉장히 좀 안정감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설정으로 개선이 됐어요. 계기판도 이번 이제 1050XT에서는 완전히 풀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이 계기판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 알루미늄 테이퍼드 핸들바는 그대로 변화가 없고 렌탈사에서 제작한 그 핸들바가 적용이 돼서 루멘에서 올라오는 진동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버튼은 이제 킬 스위치하고 비상등 버튼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데 비상등 버튼이 좀 독특해요.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미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은 4단 이상에서는 시속 50km 이상에서 작동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작동하는 것은 오른쪽에서 활성화고 여긴 그리고 안개등 버튼이 있고요. 왼쪽에는 이제 라이딩 모드 셀렉터하고 방향지시 등 그리고 혼 버튼 그리고 모드 버튼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육각형인데 형태도 크기도 크고 그리고 사각지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후방시야 살피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는 나무랄 데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급스럽진 않지만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계기판은 이전에는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섞여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엔진 회전기하고 기어 단수 그리고 이 SDMS는 수직기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인데 ABC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A가 가장 센 그리고 B, C로 갈수록 어떤 유순하게 스로틀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트랙션 컨트롤도 1, 2,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1단계에서 제어가 가장 적게 들어오는 그리고 3단계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거고요. ABS는 완전히 해제는 안 되고 2단계는 근데 오프로드 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단계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 디스플레이에서는 뭐 오도미터라든지 아니면 연비, 트립 컴퓨터, 시간, 그리고 외기 온도 또 여기에 들어가서 어떤 계기판의 밝기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또 레브 카운터를 활성화하고 비활성화할 수가 있는 그런 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날짜, 시간 조절할 수가 있고요. 힐홀드도 들어가서 이제 언덕길에서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 채로 앞 브레이크 레버를 좀 더 세게 당기면은 이제 30초간 알아서 멈춰주는 기능이 들어갔죠. 버튼 조작감은 정확합니다. RPM 세트는 이제 레브 카운터여가지고 여기서 이제 모드를 켜고 끄는 끌 수도 있고 켜면은 왼쪽에 번개 마크가 표시가 돼요. 가운데 메인은 이제 6500rpm에 도달하면 깜빡깜빡깜빡거리게 조절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이제 250씩 설정할 수가 있는데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죠. 지금 이렇게 빛이 깜빡거리는 게 보이시죠? 위에 하얀 불빛이. 이 밝기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 밑에 브라이트에서 밝기 조절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은 이제 여기에다가 그 랠리 할 때 지도를 걸 수 있는 느낌을 낸 거죠. 실제로 하기에는 할 용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윈드실드는 이제 수동식으로 앞에서 레버를 이용해서 올리고 내리는데 이 조절하는 폭은 이전 1000XT보다 좀 더 넓어졌고요. 하지만 주행 중에는 조절하기가 어렵다는 거, 멈춰서 이렇게 조절해야 된다는 게 단점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로우 시트인데 로우 시트는 겉보기에는 그렇게 낮지 않죠. 하지만 이제 기본 시트 순정 시트는 850mm 시트고인데 하지만 이 로우 시트는 820mm입니다. 30mm를 낮출 수가 있고 높일 수도 있고요. 로우 시트는 장착을 하려면 이 뒷자리 텐덤 시트를 제거를 하고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이제 메인 시트를 떼내고서 장착을 해야 돼요. 라이더가 혼자 탄다고 생각을 하면 시트는 뭐 자동차만큼 그렇게 자주 조절할 일은 없을 테니까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면 이 스크류가 보이시죠? 이 스크류로 조절을 합니다. 저걸 빼가지고. 그리고 앞에는 USB 포트도 이제 갖췄어요. 계기판 옆에는. 그래서 스마트폰 충전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전자기기 충전할 때 요긴하겠습니다. 앞쪽 서스펜션도 조절할 수가 있고 리어 서스펜션도 프리로드를 쉽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 이 레버를 갖다가 이 레버로 쉽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네, 이 영상은 수직키 V스트롬 1050XT의 시트 포지션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제 키는 178cm입니다. 이번에 이제 1050XT로 모델 체인지를 하면서 배기량은 그대로 1037cc를 유지했지만 출력은 이제 6마력을 올렸죠. 그리고 그런 어떤 성능적인 개선 외에도
약간 사이즈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트고는 850mm 그대로예요. 그래서 일단 앉아서 얘기를 할게요. 앉아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제 키는 178cm고요. 지금 발을 디뎌보면 양발 앞끝이 아주 편하게 땅에는 닿고요. 그리고 조금만 기울여도 한 발을 완전히 지탱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료 탱크는 그대로 20리터인데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시트가 이렇게 형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허벅지 안쪽이 좀 더 깎여가지고 시트고가 850mm로 변환 없습니다만 그래도 발 착지할 적에 좀 더 도움이 수월하게 착지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핸들바도 라이더 뷰에서 봤을 텐데 보시면 여기가 이제 테이퍼드 핸들바가 적용이 됐는데 이건 전에도 적용이 됐습니다만 좀 더 얇아졌어요. 이쪽이 여긴 가늘고 센터로 가면 좀 두꺼워지죠. 가장 큰 장점은 얘가 V-twin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행간에는 그래도 진동이 꽤 있는데 그립으로 전해지는 진동을 많이 줄여줍니다. 이것 역시 장거리 투어에 있어서도 피로도를 줄이는데 크게 일조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이 사이드미러도 지금 형태적으로도 클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참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 잡았을 경우에도 보면은 전면의 시야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 윈드실드는 이제 바뀐 건데 7cm 정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레버식인데 지금은 가장 올린 거고요. 내려보면 이만큼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게 라이더가 주행하면서 조정하지는 못하는 건 단점이긴 해요. 얘가 센터 스탠드를 세워서 보여드리자면 이게 센터 스탠드 세우기가 되게 힘든 게 이 앞 뒤에 탠덤자의 페그가 딱 걸려요. 제가 말씀드렸던 센터 스탠드를 발로 세울 때 여기가 자꾸 걸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멀티퍼포스 모터사이클이니까 스탠딩 자세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250kg 정도 나가거든요. 총 중량이. 이것도 이전 1000XT 대비해서는 올라갔죠. 제 키는 178입니다. 그냥 완전히 직립했을 적에는 이렇게 세워지고요. 그럼 팔은 안 닿죠. 하지만 밴딩을 살짝 주면 굉장히 쾌적한 라이딩 자세가 나오고 스탠딩한 채로도 스로틀이라든지 브레이크 조작하는 것도 나무랄 데 없겠습니다. 어쨌거나 근데 얘는 온로드 지향의 어드벤처 바이크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할 경우에 뭐 이런 일반 아스팔트 길 달리다가 가끔 뭐 비포장 도로라든지 임도 만났을 경우에는 또 서서 편히 달릴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는 바이크라고 볼 수가 있겠고 탠덤자도 보여드릴게요. 탠덤자는 확실히 여기 근데 탑박스에 등받이는 해야겠고요. 지금 보면은 힐가드도 여기 보이시죠? 이것까지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풋페그가 달라졌어요. 더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고무도 지금은 달려 있는데 고무도 쉽게 제거할 수가 있고요. 이게 그 풋페그인데 형태가 달라졌습니다. 1000XT 대비 힐가드도 있고 그리고 이 탠덤자 풋스텝인데 여기도 힐가드가 잘 되어 있어요. 탠덤자가 앉았을 경우에는 예, 괜찮네요. 그러면 사람 안고 하면 둘이서 투어를 가도 괜찮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짐은 콤팩트하게 싸야 되겠지만 시트 밑에를 살펴보면 시트 밑에도 수납 공간이 좀 있어요. 탠덤자 시트가 이렇게 빠지고 공간은 좀 있고요. 여기 그리고 시가잭이 있습니다. 안장 밑에. 이거는 인테리어 설명 때 말씀드릴 부분인데 USB 포트도 이쪽에 아예 순정 USB 포트도 아예 순정으로 갖추고 있고요. 계기판 옆에 좋은 기능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툴박스가 있고요. 물티슈라든지 휴지 아니면 뭐 우비 충분히 넣고도 남을 공간이 나옵니다. 오늘 모터캠핑을 같이 하다 보니까 좀 다르게 독특하게 좀 진행을 해볼게요. 최홍준 편집장님, 나경남 기자님, 할렐루야 강림했어요. 성령 강림했어요. 김종훈 기자님, 조건희 기자님, 이민우 기자님 모두 함께 그냥 편히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 명의 다 취향이 다르니까 또 그 얘기 들으면 또 재밌으니까 일단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서 너무 선배님 다 선배님들인데 선배님들 함께 해서 너무 즐겁고 일단은 저희가 스즈키 V스트롬을 통해서 이 스즈키 V스트롬이 얘기하는 그 스포츠 어드벤처 투어링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리고 이번에 뭐 새로 전자 장비들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게 실제로 어떨까
라는 걸 이제 함께 즐기는 이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 실제로 저는 한 3, 4일 정도 타봤는데, 타보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느낀 가장 큰 피드백은 주면 탄다. 응. 어. 아? 주면 탄다. 주면 탄다가 뭐예요? 아니, 주면 탄다. 오토바이 주면 탄다. 아, 주면 탄다. 내가 사겠다는 게 아니고 사서 탄다. 양아치네. 좀 여유가 있으면 한번 하나 구입하고 싶어요라고 해야지. 근데 확실히 이 어드벤처 구성이 주는 굉장히 편리함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3박스 시스템, 예, 러기지 시스템이라는 그 이런 그 여유로운 적재 공간도 좋았고, 텐덤 할 때도 텐더머가 굉장히 좀 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 예, 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텐덤하기도 편했고, 실제로 이 전체적인 구성 자체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는 느낌이 좀 있었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1분 40초 동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다 편집이지 뭐. 이게 중대장 스타일이야, 중대장 스타일. 오늘 중대장은 너에게 실망했다. 뭐라고? 중대장은 너에게 실망했다. 중대장은 송평. 난 예능으로 할까? 중대장 얘기해야지. 왜? 알았어. 왜 지금 서비스 프로 총평? 총평. 저는 좋다. 이유는 저는 솔직히 이게 막 엄청 뭐 과격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내가 느낄 수 있는 한계 내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줬고, 일단 어느 정도 밸런스도 좋고 이것저것 하기에 굉장히 좋다. 그리고 가격 경쟁력도 있어서 일반적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 끝. 이게 내 결론이다. 그래. 에. 그래.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거기 그 로드쇼. 아, 더 로드쇼. 아, 더 로드쇼? 로드쇼는 사업자 이름이고요. 로드쇼 크리에이티브는 사업자 이름이고, 채널 이름은 더 로드쇼입니다. 하여튼 그냥 유라시아 갔다 온 아저씨. 저는 정갈하게 정리된 그 짧은 평이 너무 매력 있어요. 아, 그렇죠. 항상 회복에다 쓰셔도 그냥. 자, 레벨이 정갈하게 5초 안에 끝내주세요. 두루두루 어드벤처? 두루두루 어드벤처? 난 두루두루 어드벤처인 느낌이. 내 얘기랑 좀 비슷하네요. 뭐요? 아니. 근데 그거 하는 거야? 두루두루 어드벤처라는 게, 그러니까 두루두루 어드벤처를 할 수 있다는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엔지니어는 봤을 때는 아까 나경련 기자가 얘기한 걸 다 공감해. 그러니까 엔지니어는 봤을 때는 이거는 이 엔진은 어드벤처 엔진이 아니고 시트고도, 아니 그 지상고도 낮고 그런 거 다 이해하지만, 어떤 빅디알의 헤리티지의 어떤 감성, 그걸 이제 약간 양념을 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그 양념을 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 그쵸. 그 양념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 약간 옛날 프라모델 느낌의 어떤 클래식한 어드벤처의 느낌을 갖고 싶은 사람의 취향도 고려하고, 그리고 그냥 두루두루 고속 투어로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의 취향도 고려하고, 하드 엔드로는 아니지만, 하드 어드벤처는 아니지만, 뭐 어느 정도 아까 타보니까 임도 어느 정도 탈 수 있고, 그런 정도면 거기에다가 가격이 어느 정도 괜찮고, 그리고 옵션 같은 걸 봤을 땐 사람이 이게 만족도잖아요. 그러니까 TCS가 뭐 1단이다 3단이 했을 때 그걸 느끼는 사람이 있겠지만 못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랬을 때 그게 있다 없다는 심적 만족도로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두루두루 어드벤처인 느낌이 아닐까. 그렇군요. 자, 다음에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자, 스즈키. 스즈키. 아, 쟤 많이 아파. 스즈키. 아저씨, 누가 이렇게 아프고 하세요. 어떻게 쓰는 거예요? 내가 기린을 보여주는 게 아니었어. 스즈키. 자, 이거의 영향이 누구냐? 지금 최우준 편집장님 주셨는데. 네. 아, 근데 그 스즈키, 제 솔직히 말해서 브이스토럼 SIRS 뭐 크루즈 컨트롤 업체들 도입했다. 결혼은 했어요. 네.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스즈키 네. 뭐 스즈키는 사실은 이 바이크 모터사이클이 주는 이 라이더한테 준 즐거움이 진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취했네. 네. 취했어. 네. 취했어요. 그래서 해서 스즈키의 취했어. 뭐야 이거? 영혼을 팔았어 지금. 영혼을 팔았어. 영혼을 팔았어. 사실 솔직히 진짜 바보 같긴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라이더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누가 바보 같은 거야? 아, 스즈키가 바보 같지. 그래서 라이더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혼다도 터치식 스크린 이 계기판을 하고 스마트폰 연결 애플 카플레이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라이더들이랑 핸드폰이랑 연결돼서 이거를 라이더 할 때 이거를
이 연동되는 이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라면은 스즈키는 그걸 못하고 있는 브랜드인데 하지만 바이크를 탈 때 즐겁다. 스즈키자. 스즈키는 그런 말을 하지. 그거에 그런 거에 그런 얄팍한 걸로 우리는 소비자를 현혹시키지 않겠다. 네. 우리는 순수한 달리는 즐거움으로 네. 만족시키겠다라고 그러니까. 우길 것 같아. 하지만 그거는 신모델을 있지만 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잖아. 그치. 우리 가격을 낮췄어. 그렇지. 뭐 이런 거. 스티키가 신모델을 개발할 때 구형 모델에다가 스티커를 붙인대요. 이거는 여기서는 가격 절감을 할 수 있고 여기서는 가격 절감을 할 수 없고 많이 생각도 안 하면서 왜 그런데 그러니까 스티키지 그런데도 그거를 하는 게 정말로 너무 바보 같지만 이제 찐이야 자, 그건 진짜 진심인 찐이야. 거니까 그 사람 네. 자 총평은? 총평 뭐 비스트롬 괜찮아요 네. 일단 1800만 원대잖아요 어드벤처인데 어드벤처 플래그십 어드벤처인데 1800만 원대 뭐가 있어 그래서 대안이 아프리카 트윈? 아프리카 트윈 2천만 원 맞습니다. 아 그래? 네. 아 MT는 F900XR. F900XR은 900cc. 100cc인데 500만 원 싼데? 리터급. V스트롬이 화려하진 않아요. 이게 스티키는 모터사이클 항상 그런데 화려하진 않아. 화려하진 않지만 라이더들이 원하는 거 지금 뭐 토크 그 저속에서 강한 토크 라이딩 할 때의 즐거움 그거는 확실히 제공한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픈 사람들한테는 뭐 그냥 이거 뭐 싸고 뭐 그냥 그런 차지만 감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네. 제대로 된 차거든요. 나 그거 좋다. 네. 그거 좋은 거 같아. 그리고 스즈키가 브레이크가 약하다 그러는데 얘 토끼콘데도 괜찮아요. 옛날 토끼코 다리 골 걸렸어. 얼마 전에 발견됐어. 레디를 마운트. 괜찮아요. 자, 다음. 알말 많은 남이자. 저 혼바로 써. 사실 V스트롬 1050XT는 아프리카 트윈하고 이렇게 다이다이를 뜰 수 있는 차는 아니죠. 그건 아니야. 아니, 우리 인정하고 맞아. 갑시다. 그건 사실은 얘는 아니, 우린 인정하고 가자고 동의를 하지 말고 너의 생각이니까 네, 그러니까. 너의 주장을 펼쳐봐. 네. 네. 왜냐면 이거는 그 트루 어드벤처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일단 우리가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그 부분은 사실 스즈키도 안 되는 거는 알아. 근데 이 디자인과 요런 이제 DR, 빅 DR의 이 디자인 헤리티지 요런 것들을 활용하고 싶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즈키가 자랑하고 싶은 부분은 그 뒤에 있고 실제로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은 스즈키가 가지고 있다고 자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를 내놨다고 사실 생각을 해요. 실제로 오늘 타고 즐기면서 느낀 바는 사실 되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차라고 생각해요. 되게 어드벤처를 지향한 디자인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스포츠 투어링에 가까운 차고 그리고 사실은 아까 그 얘기 네가 어떻게 타냐에 이 바이크는 달려있다고 사실 생각해요. 이 V스트롬이라는 차량을 어떻게 즐기려고 하느냐에 사실은 이 가치가 왔다갔다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브이스트롬은 사실은 고회전 영역으로 요번에 엔진이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 저회전 영역에서의 토크보다는 고회전 영역에서의 이제 마력 위주로 세팅을 또 바꿨고 그래서 사실 실제로는 고회전 영역을 빵빵 쓰면서 달릴 수 있는 V트윈 엔진을 갖고 있는 투어링 바이크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점에 있어서는 사실은 독보적인 존재예요. 그 부분은 사실은 혼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V트윈으로 만드는 고회전 영역의 투어링 바이크는 혼다도 안 갖고 있으니까 그 지점이 사실은 스즈키가 V스트롬 1050XT를 내놓은 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결론을 딱 내리자면 굉장히 스즈키다운 차예요. 고집스럽구만. 네. 정말 고집스럽고 변태구만. 변태 아닌 거 알면서 잇몸으로도 버티고 그리고 실제로 그 잇몸으로 버티면서 즐기면 스즈키는 끝까지 즐길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군. 그래서 총평 한 줄. 한 줄. 요약. 어드벤처 투어로는 경쟁하지 말고 당신의 라이딩을 즐기세요. 스즈키 이제 스즈키에서 통과. 스파. 자, 원조 스파. 셀프로 돼 있어서 진짜 스파. 거꾸로 돌려야지. 절비 치고 있는데요? 돌려야지. 보면서 찍으라고. 네. 그
그 이전 세대의 위트롬 엔진은 사실 맛이 별로 없었어요. 맛이 별로 없었고 토크를 좀 내게 하려고 뭐 저회전으로 낮추고 하여튼 뭐 그러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번에 보도자료 영상을 보다 보니까 스즈키의 L2인 이거는 스즈키 TL에서 왔다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지. TL이 뭐냐 아는 사람은 알 텐데 스즈키가 90년대에 내놓았던 호모로게이션 모델 SBK에 뛰기 위해서 두가티를 제끼기 위해서 그리고 한 번 제꼈어. 한 번. 한 번. 한 번. 역시 스즈키다. 한 번. 한 번 제꼈어. 다 죽었지. 오버로는 졌어. 그렇지. 역시 스즈키다. 한 번 제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 번 제꼈잖아 그래도. 그랬던 그 레이스에 썼던 이 고 회전 엔진의 그 느낌을 그냥 그대로 갖고 온 거지 이렇게. 그래서 어설프게 토크 위주로 해봤더니 그냥 토크는 알겠는데 이게 맛이 없어 스즈키는. 스즈키는 좀 쬐. 이게 쭉 짜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못 짠단 말이지 이렇게. 아유, 진짜야지, 근데 이번에 나온 이 1050은 저회전에서 힘이 없다고 느껴지는데 오히려 그게 되게 부드러워. 그래서 짜자. 인도에서도 굉장히 다루기 쉬웠고 부러워. 근데 쭉 올라가면서 5000rpm 5000, 6000, 7000에서 그 애기음 딱 바뀌면서 꽉 하는데 한 200까지 쭉 뻗고 꽉 하는데 한 200까지 쭉 뻗고 꽉 이렇게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옛날에 그 TL 슈퍼바이크가 갖고 있던 그런 필링을 유지해준 게 아닌가. 그리고 의외로 서스펜션이 굉장히 좋았어요. 바뀐 게 없다고 그러는데 디멘전이 바뀌어서 그런지 이 서스펜션 움직임이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예상 외였어요. 그 지상고가 분명히 낮고 얘네는 스포츠 뭐? 스포츠 뭐? 스포츠 어드벤처 스포츠 투어러. 어드벤처 스포츠 투어러. 스포츠 어드벤처 스포츠 어드벤처 투어러. 하여튼 우리는 스포츠 투어링. 하여튼 우리는 하여튼 뭐 온로드 위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스포츠를 넣었다. 강조한다. 강조한다. XR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와인딩 탈 때 되게 세게 잘 탈 수 있었고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오프로드 성능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무시하냐? 생각보다 되게 좋았어요. 오프로드 성능이. 근데 확실히 타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스즈키야. 스즈키. 스즈키에 스즈키는 항상 스즈키야. 난 오늘만 산다. 그렇지. 그만. 그건 인정. 응. 끝. 홈바도 인정. 그래? 가잼TV 이재림. 저는 오늘 임도를 이런 임도를 오늘 처음 탔거든요. 그리고 두 번이나 넘어져서 아 맞다. 일단 스즈키 같지 않았어? 까였어요 이미. 다쳤어. 까져서 아팠대. 아프대. 근데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해서 비단길은 아니야. 비단길 아니고 난이도가 있는 곳이었어. 그리고 물길이 있어서 비단길은 내려오면서 아차 싶었어. 어? 재림이 어떡하지? 모래 쌓인 데가 좀 보관이 아무튼 나도 약간 걱정했어 재림이. 큰 차들 다니는 데라서. 그래서 타면서도 스즈키가 겨루고 싶어하는 차랑 비교를 하자면 F900 XL보다 장점은 뭐냐면 얘는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받을 수도 있을걸요 아마. 현실적이야. 근데 정말 XR 못 2차 예약이 끝났고 3차 예약이 8월에 됩니다. 8월 지금 예약해도 지금 예약해도 8월. 얘도 대기가 있구나. 8월 8월에서 그건 물량을 몇 대 안 갖고 오는 거 아니야? 절대적인 우위는 아니네. 그리고 이게 처음에 F900 XR 오래 못 봤죠. 자료 나온 거 보고서는 느꼈던 게 스포츠 어드벤처 투어러라고 그래서 야 이게 무슨 비빔밥 같은 컨셉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이두저도 아닌 거 아닌가 싶었는데 오늘 타보니까 얘가 오히려 종착점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모터사이클은. 그러니까 이걸 타다가 얘가 스포츠성도 있고 어떤 멀티퍼포스 성격도 있고 또 투어러 그런 성격도 있어가지고 타다 보면은 아 나는 이런 데서 더 재미를 느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예 여기서 뭐 스즈키 모터사이클이면은 R1000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뭐 어드벤처라고 그러면은 뭐로 가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괜히 스즈키가 무슨 막 단어만 조합해가지고 새로운 컨셉을 만든 게 아닌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오늘 두루두루 어드벤처란 말이랑도 네 두루두루 어드벤처야. 그러니까 정확히 막 R1250GS든 아니면 뭐 또 뭐가 있으려나 KTM 모델이든 아니면은 트라이엄프 타이거든 걔네들이랑 그렇게 색깔을 아예 뚜렷하게 짙게 가지 않고 정말 본연의 그 재미라든지 탈 것의 두 바퀴의 재미를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맛보게 해가지고서는
라이더가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든 생각은 이걸 타면 되게 편한 사람들이랑 같이 라이딩 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고 편하고 정말 좀 산뜻한 캐주얼한 모터사이클인 것 같아요.